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 안도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4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쇼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뭐 단계적 일상회복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이제 영화 산업 관련돼서 뭐 조정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이제 OTT 업체들이 계속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좀 뭐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배급, 뭐 유통, 투자, 상영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영화 배급이라든지 뭐 제작이라든지 이런 역량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제 그 드라마 제작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곧 비상선언이라는 신작 영화가 공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쿠팡 관련된 OTT 업체에 지금 흥행작들을 OTT에다 상영 그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적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산업 자체가 코로나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거의 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복할 것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컨텐츠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1차 상승 후에 좀 쉬고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한 7,000원 정도면 뭐 7,000원 이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6,3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수혜가 예상되는 영화 배급 공급 업체인 쇼박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 손절가 6,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권희 차장님, 오늘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또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뭐 최근에 증시 경쟁이 좀 어려워서 뭐 사실 어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좀 불안하실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뭐 외국인들의 선물 관련돼서 선물에 따라서 이제 현물이 움직이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면 파생 상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시장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제 향후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 이미 이제 예고되었던 테이퍼링이 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늦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거다라는 그 앨런 그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 미국 시장도 그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도 지금 보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피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제 다시 3,000포인트 이상으로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3,050포인트 정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3,100을 뚫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분간 뭐 주식을 보실 때 뭐 지수보다는 지수 관련된 추종 종목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장세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3,100이 넘어가는 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나와야 뭐 추세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이제 1,0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등락폭을 좀 키우면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예. 예, 3,10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